자, 2021학년도 수능 연계 기재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3회 34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그 음악적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취향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정의됐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어떤 취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도 좀 괜찮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기서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연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용어들이. 자, musical judgment are never made in great complete isolation 하면 완전한 고립 속에서 음악적 판단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음악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he formation of a taste culture 하면 취향 문화의 형성은 항상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participation in great a certain genre of music 하면 어떤 특정한 음악적 장르의 참여는 역사적으로 결정되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서 not 무엇이 아니라 순전히 독자적인 미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음악적 장르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정말로 indeed from sociological perspective 하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취향이라는 것은 항상 socially category 하면 사회적 범주였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aesthetic ones 하면 여기서 원은 바로 category를 받는 거죠. category. 자, 미적인 범주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의 미적인 어떤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주였다. 과거에는. 따라서 이것은 refer to the way 그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refer to는 뭐뭐다 일컫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야? 우리가 문화적인 판단을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아른입니다. 뭐뭐로서 사회적 화폐로서 to mark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문화적 판단을 하나의 사회적 화폐로서 이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자, 여기 사회적 화폐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맛집이나 음식점이 있는데 그것을 남들은 다 몰라. 근데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를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곳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은근슬쩍 이렇게 또 알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 소셜 화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고도 그 제품이 유명한 제품을 남들은 모르는 제품을 내가 쓰고 있어. 야,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남들이 안 쓰는 것을 자기만 쓰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회적 지위를 은근슬쩍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소셜 커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판단을 사회적 화폐, 남들보다 자기가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화폐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음악적 취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도록 하세요. 설명 잘 이해됐죠? 근데 이것은 덜 분명할 수 있어. 오늘날에는 이제 문장이 전환되고 있어.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is characterized by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Fragmentation은 파편, 해체, 뭐 이런 뜻이죠. 오래된 취향 문화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proliferation은 확산입니다. 새로운 취향 문화, once는 취향 문화를 받는 거죠. 새로운 취향 문화의 확산에 의해서 의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문화, 기존의 오래된 문화적 취향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적 취향이 계속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거래는 발생한다. 뭐뭐과 더불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에 따라서 이러냐. 따라서 the healing of cultural economy. 자, 문화적 경제가 가열되고. 그다음에 its rapid turnover.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지죠. 새로운 제품의 회전율이 빨라져. 신곡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새로운 음악도 장르도 발생하고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것도 생겨나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문화적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나도 언니가 앞에 나오면 문장이 여러분들 도치되는 거다 알고 있죠? 자, 동사고. taste culture themselves 이렇게. 자, 문화적 취향 문화 자체가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는 몸만의 경향이 있다. 뭐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는. 그것들 사이에서 대문 뭐야?
취향 문화 사이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매우 쉽게 이런 얘기죠. 위드 플러스 추상명사 부사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취향 문화가 변화되고 있고, 사람들도 쉽게 손쉽게 취향 문화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그런 음악적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컨트리뷰트는 무엇에 기여한다는 얘기야. A sense of relative한테 상대성이죠. 어떠한 그 개인의 사회적, 개인의 위치. 자, 개인의 위치. 과거에는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취향 문화가 결정됐지만, 지금은 어떠한 개인의 위치가 상대성이다라는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너무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음악적 취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만, 난 트로트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팝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위치의 상대성에 또한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ontemporary musical choice만 현대 음악의 선택은 아주 다원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하다는 얘기죠. As never before 하면 전에 없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plurality, 다원성,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를 얘기하는데,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다양화의 효과는, 그러니까 현대 음악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성의 효과는 is 불가피하게 is to confirm that 대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결국 in matters of musical judgment, 음악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이 can be only authority, 유일한 authority, 권위자가 될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 그죠? 그래서 이 다원성,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미치는 효과는 결국 그 어떤 음악적 취향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위치, 음악적 취향도 결국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개인이 유일한 권위자가 될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음악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던 종전,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사회는 옛날에 오래된 취향이 사라지고 새로운 취향의 문화가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그것들 간의 이동도 용이해지고, 그러면서 개인이 음악적 취향에서 매우 쉽게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